종목 얘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셀레셜 테크놀로지 김한철 대표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재 코스피는 1.2% 하락하면서 2,537선 지나고 있고 코스닥은 1.08% 하락 740선 지나고 있습니다. 장중 저점보다는 조금 올라왔는데 일단 우리 시장 어떻게 진단하고 있고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시장에 대한 리뷰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최근에 네. 좀 증시가 좀 급락이 나왔었죠. 근데 이제 뭐 시장이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하락할까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하락은 어떤 채권 금리나 혹은 통화 지표가 급등해서 나온 인플레이셔너리한 하락이 아니라 디플레이셔너리, 그러니까 기술주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나온 하락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네. 근본적으로 최근에 1년간의 그 나스닥과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의 하락을 추이를 본다면 인플레이션이라는 하락이 근본적인 하락을 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발생한 이슈, 그러니까 뭐 NK리 자금의 청산 혹은 뭐 실업률 아니면 샴의 법칙 이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하락한 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단기적인 반등이 좀 가능하다라고 일단 보여진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채권 금리나 통화 지표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V자 반등이 나오는 척을 하면서 이게 근본적인 추세서 상승을 가져갈 것인가 라고 봤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락이 도래할 건데 그때부터는 정말 우리가 우려하는 인플레이션이 러닝하는 하락,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튀고 통화가 튀기 시작하는 그런 근본적인 하락이 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요. 지금 단기적인 반등은 여러분들이 자산 시장에서 어떤 그 자산을 축소하는 그런 시기일 뿐이시지 이제 뭐 근본적으로 이제 성장주가 막 간다라는 시기는 좀 적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호흡을 계속 말씀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좀 유념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투자하실 분들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비중을 줄이시고 투자하시는 거에 대한 관점 제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게 뭔가 지속적으로 쭉 가기보다는 오히려 반등이 나올 때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을 하고 가는 전략이 맞다라고 언급을 해주신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좀 짧게 짧은 호흡으로 만약에 종목을 공략하시더라도 그런 호흡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겠다라고 김한철 대표가 일단 증시 리뷰를 도와줬습니다. 그러면 종목 얘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일단 상승 쪽 불을 켠 곳을 바라볼 텐데 코로나19예요. 주에 감기 환자도 참 많아지고 이쪽이 또 증시에서도 최근 며칠 사이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코로나19가 갑자기 또 재발하기 시작하면 네. 시장에서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코스닥이 급격히 반등이 나오면서 뭐 셀트리온을 비롯한 바이오 관련 업종들이 상승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이슈가 되는 거는 코로나 재발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4주간 입원 환자가 5배가 넘게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도 지하철 타고 이제 여기로 오는데 주민만 돌아봐도 마스크를 쓴 환자들 굉장히 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네. 좀 보여집니다. 근데 뭐 WHO 기술 수석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양성 반응을 비율을 뜻하는 양성률 자체가 몇 주간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뭐 유럽에서는 양성률이 20%가 넘는 수준에 들어섰고 그다음에 올림픽을 참가한 선수들마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충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좀 재발하고 있는 거에 따라서 그러면 과연 이게 시장에서 어떤 매출과 전이로 이어지냐라고 봤을 때 근데 CU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CU에서도 편의점에서 매출이 마스크나 아니면 이런 좀 진단 키트. 쪽에 키트 쪽에 네. 한 매출이 한 두 배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실적으로 지금 뭐 이슈가 발생되고 그게 현재 매출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았을 때 단기적인 모멘텀이 아니라 그래도 조금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보고 있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정말 선별적으로 좀 종목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많은 종목들을 돌려보시면 그냥 바닥권에서 이렇게 쭉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바이오 기업들은요 추세를 그리면서 기업도 탄탄할 뿐더러 바이오 그러니까 그 방금 이제 이 모멘텀 이런 최근의 모멘텀도 같이 받는 기업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업은 이제 유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인데요. 네.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그 바이오 업종,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 테마에 비해서 이 기업 자체는요. 일단은 추세적인 상승을 계속해서 그리고 있다는 게 좀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기업의 실적 부분인데 탑라인, 즉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영업이익 또 작년에 짜로 들어섰고 금년에는 또 더블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또 굉장히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 이 기업 자체는 유니세프의 독점으로 지금 그 경구용 콜레라 백신을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글로벌적으로 입지도 탄탄히 가져가고 있다라는 그 근거를 토대로 봤을 때 이번 모멘텀이 뭐 궁극적으로 정말
메가 사이클이냐라고 했을 때 의문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적으로 종목을 골라야 되는데 이런 종목, 그러니까 기업도 탄탄할 뿐더러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 이런 쪽에 조금 눈을 돌려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저희가 지금 자체 기술력 기반으로 해서 차트 예측 그 플랫폼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왼쪽에는 이제 아이고 잠깐만요 조정하겠습니다. 네. 지금 유바이오로직스 이제 AI로 네. 또 차트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거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왼쪽에는 유바이오로직스의 차트고요. 이게 네. AI가 패턴 인식을 한 거고 검출된 패턴도 오른쪽으로 검출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이 마지막 이 하단 보이시죠? 이게 마지막 검출된 패턴인데 여기 구간과 여기 구간이 동일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검출된 패턴에 의해서 유바이오로직스의 그 현재 가격 자체는 충분히 반등 가능하다라고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패턴으로 인식한 겁니다. 근데 패턴이 보통 이런 기업들은 30개 정도 넘게 나오는데 그래서 가장 통계가 높은 거를 추출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패턴으로 봤을 때 충분히 유의미한 기술적인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자면 기업은 괜찮다, 그다음 모멘텀도 괜찮다, 기술적도 괜찮다로 봤을 때 충분히 반등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아, 네. 왜 코로나19 관련 종목 중에 이 종목을 골랐나 봤더니 기업 자체로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괜찮고 모멘텀도 있고 또 차트상 모습을 봤을 때도 기술적 반등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꼽았다라는 김한철 대표 얘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제가 궁금했던 건 아까 단기, 아주 단기에 그치지는 않을 것이다. 조금은 더 갈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기간은 어느 정도로 봐야 돼요? 그 우리 포착한 차트상에서도 조금 네. 볼 수가 있어요? 그러한 기간적인 부분을? 일단은 기간적인 거를 설명을 확신이 예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럼 추세적으로 상승이 단기적으로 반응 네. 가능한가라는 점점을 봤을 때는 추세적인 상승은 좀 가능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확히 일자리 예측하는 건 너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또 우리가 또 이 시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으니까 체크를 중간중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유바이오로직스 살펴봤고요. 이어서 이쪽 볼게요. 조선인데요. 네네. 네. 조선은 제가 볼 때 여의도 바닥에서 뭐 펀더매니저들을 저도 이제 많이 만나고 하는데 네. 가장 펀더멘털이 좋은 업종이 뭐냐고 했을 때 조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선 화장품, 그다음에 음식료 이 세 개만 봐라라고 할 정도로 정말 펀더멘털이 강한 업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최근에 또 이슈가 생겼습니다. 세계 5위 해운사인 독일의 하파크로이트의 대규모 컨테이너 발주 소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과 중국을 조선소를 대상으로 해서 발주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근데 규모 자체가 컨테이너선 한 30척 정도 된다고 하고요. 이 규모가 한 7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놓칠 수가 없겠죠. 근데 그간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고부가 가치를 위주로 조금 수주를 당겼어요. 근데 그 밑에 이제 컨테이너선 조금 낮은 규모의 컨테이너 선들은 중국이 독점을 했는데 지금 요즘 해운 운임 지수가 상승함에 따라서 한국도 여기 입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 규모가 막 엄청 큰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임 지수가 상승함에 따라서 이익률 자체도 좋아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의 세 기업 정도를 제가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세 개 정도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최근에 그 주가 흐름을 보면서 좀 기술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첫째는 한국 HD 한국조선해양의 모습인데요. 최근에 이제 증시가 급락이 나오면서 이제 이런 좋은 기업이 급락하면 너무 좋은 기회다라고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충분히 주가는 완전 풀리 회복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보고 있는 관점에 충분히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조선엔 좋게 계속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삼성중공업도 보겠습니다. 네. 뭐 지금 웬만한 기업들, 그러니까 즉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주가 증시가 쇼크가 있는 이후에 반등하는 업종은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조선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삼성중공업도 역시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하나오션도 모습 보겠습니다. 하나오션도 네. 지금 다 회복한 거 보이시죠? 장대 음봉을 회복하는 모습. 그러니까 조선의 펀더멘탈이 너무 좋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지금 독일에서 발주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일정상으로 모멘텀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조선에 대한 관점은 좀 계속 좋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했다시피 지금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지금은 증시의 트레이딩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가져갈 거냐에 대한 관점은 저는 회의적이라 생각하고 다만 그중에서도 어떤 종목이 업종이 좋은가라고 봤을 때 조선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업종도 살펴봤습니다. 일단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을 했고 또 수주나 발주 이런 측면에서도 좋은 이슈를 갖고 있는데 아주 이렇게 길게 끌고 갈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는 리모니.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펀더멘털 아까 얘기하시면서 조선과 화장품 음식료라고 했는데요. 음식료, 김한철 대표랑 우리가 얘기한 적이 있던가요? 맞습니다. 음식료 업종은 솔직히 빼놓을 수가 없는 업종 중에 하나거든요. 네. 펀더멘털이 너무 좋아지는 업종이고 계속 상승세를 가고 있는 펀더멘털이 업종이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K푸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아요. 네, 수출 실적이 너무 좋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고 그중에는 이제 라면이 있었죠. 라면이 판매량이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K푸드 수출 실적의 견인을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7월 한 달 기준으로 역대 최고의 매출액을 기록했답니다. 네, 그만큼 진짜 어마어마한 수치이고요. 이게 역대 최고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꾸준한 우상향을 하고 있고 이게 핵심 포인트인데 근데 라면뿐만 아니라 뭐 냉동식품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기타 제품들까지 매출이 확장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뭐 햇반 같은 것도 지금 크게 성장하고 있답니다. 네. 그러니까 쌀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연매출이 성장률이 45%가 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지역별로 좀 구분하자면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YOY 대비해서 23%가 성장을 했고 그다음에 특히 유럽 시장에서도 33%가 성장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파리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그 전에도 마케팅을 정말 열심히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에 따른 수혜도 최근에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과 유럽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아세안 지역에서도 지금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을 네. 고려했을 때 이게 정말 펀더멘탈적인 메가 사이클이 아닌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관련 업종을 좀 보면서 종목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차트적인 측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뭔가요? 삼양식품입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간에 뭐 많이 올랐었죠. 너무 많이 올랐고 근데 최근에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펀더멘탈 강한 업종의 공통점이 보이시죠. 하락을 충분히 다 상쇄하면서 만회하는 추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뭐 이것도 뭐 펀더멘탈적으로 굉장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나마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트레이딩하는 관점은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리온이란 종목을 보겠습니다. 삼양식품 너무 올랐다, 좀 트레이딩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그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리온 종목. 마찬가지입니다. 은봉을 하락했는데 충분히 상승세를 지금 초과 수익 상승하고 있는 상태고 여기서 추세적인 상승을 가져간다? 뭐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삼양식품의 변동성이 큰 종목보다 이렇게 변동성이 낮은 종목들을 위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삼양식품보다는 오리온 쪽의 변동성을 만약에 고려한다면 오리온 쪽이 조금 더 유효하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음식료, 케이푸드 뭐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삼양식품, 뭐 어제 네덜란드 법, 유럽법인 설립했다 이런 소식도 있었는데 일단 변동성 측면에서 떠져봤을 때는 오리온 쪽이 조금 더 뭔가 보수적인, 그렇지만 좋은 수익을 누리고 싶은 분들한테는 이쪽이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우리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슈 종목군들 살펴봤고요. 지난 김한철 대표가 제시했던 기업들이 참 많은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시점에 다시 한번 들여다봐도 좋을 기업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쪽일까요? 제가 이제 펀더멘탈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의 친구 업종인 해운을 말씀을 네.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해운 3사가 크게 이제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이 뭐였냐면 이제 HMM을 말씀드렸고 STX 그린로직스 아니면 대한해운 세 개 중에서 하나 뽑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대한해운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대한해운 차트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뭐 계속해서 그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크게 변하지 않는 자리에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차트를 보고
네. 모습이고요. 근데 여전히 상승세는 좀 가능할 것 같다.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봤을 때. 그래서 크게 무리 없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외적으로 해운 관련주 흐름이 지금 굉장히 너무 좋죠. 특히 에스텍스 크림룩스 이런 애들은 지금 바닥에서부터 한 40%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힘들 때도 견조했네요. 힘들 때도 견조한 진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 관련주 업종은 이 펀더멘탈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모멘텀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모멘텀적으로 좀 해운 관련주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일단 종목 브리핑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멘텀적으로 괜찮다. 근데 해상무님 좋다. 이 얘기는 사실 굉장히 거의 중기적으로 많이 들었던 얘기인 것 같은데 그 외에 덧붙일 만한 모멘텀이 있을까요? 아니면 아까 설명해 주신 부분 플러스 그렇게? 해상운임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은 크게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근데 쉽게 풀리지 않고 더 네.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모멘텀을 계속 야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모멘텀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주 명쾌한 답변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또 새롭게 좀 들여다볼 만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돼요? 어떤 걸까요? 일단 종목 얘기는 일단은 차치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저희가 매크로적인 관점을 제가 가지고 있는 뷰를 토대로 오늘 종목을 가져왔는데 네. 바로 유가입니다. WTI 기준이고요. 일단은 왜 제가 유가를 말씀을 드리는지에 대해서 매크로적인 저에 대한 견해를 일단 좀 말씀을 네. 드리고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차트를 보시면 유가의 흐름을 보실 수 있는데 유가의 흐름을 보면요. 14,500원. 이 라인을 뭐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르지 않고 대려 하락했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는 경제지표가 둔화되는 경제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발생했던 요인이라 생각하는데 이거는 결국 유가를 지속적으로 하락을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모멘텀이 유가의 상승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일단 네. 제가 보는 매크로적인 관점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저는 매크로적인 뷰에서 인플레이션으로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미국 금리가 유지될 것이다 하는 higher for longer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higher for longer에 대한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면요. 예. 보통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금리가 부담이 되겠죠. 그러면 성장이 둔화되고 결국에는 달러 약세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미국 금리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게 네. 되죠. 근데 웃긴 게 이번 미국 경제는 고금리가 되게 장기화가 됐었잖아요. 그러면서 어찌 보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체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고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하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미국보다 견딜 힘이 없기 때문에 더 악화됩니다. 그 뜻은 그 달러 인덱스, 즉 달러 지수가 상대적으로 오를 수 있다는 의미를 해요. 원래 달러, 그러니까 미국 얘가 금리를 계속 상승 유지하고 있으면 경제 둔화가 와서 달러 인덱스 지수가 하락하는 게 맞는데 역설적으로 다른 나라가 상대적으로 체력이 없다 보니까 달러가 상대적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제가 달러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 유가의 3년 흐름과 달러 인덱스의 흐름이 상관계수가 1에 가깝습니다. 그 뜻은 같이 움직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 제가 보고 있는 higher for longer, 그러니까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될 것이라는 관점을 기반으로 달러 인덱스는 올라갈 것이고 그에 따라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3년간의 달러 인덱스와 WTI 유가는 같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유가도 같이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제 첫 번째 유가 상승의 근본적인 이유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그 외적으로의 요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첫째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이 왜 유가의 상승을 야기하냐면요. 이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에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 유가와 그다음 물동량입니다. 그러니까 이란 바로 아래는 그 호르무즈 해협이 있습니다. 근데 네.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계속 격화되고 있고 지금 바이든마저 이스라엘의 편을 주고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그 행동 자체가 굉장히 좀 심해지고 있고 단순히 그치지 않을 거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이러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결국에는 유가를 상승을 만들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올 것 같다라는 게 3분기로 보고 있는 제 입장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3분기 글로벌 원유 재고를 감소를 한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특히 OPEC이 3분기까지 원유에 감산을 하겠다고 지금 이미 밝힌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 원유 생산 전망을 낮춘 상황입니다. 그러면 크게 말씀드리면 첫째, 지정학적 리스크.
둘째는 그 공급적인 측면에서 추가적인 공급을 하지 않겠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가를 튈 수밖에 없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보고 있는 두 번째 이제 메인 현상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유가를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첫째, higher for longer, 그러니까 매크로적인 뷰, 제가 가지고 있는 뷰, 그 뜻은 결국 달러 인덱스가 유가 상승을 만들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 그 중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가지고 있는 이란의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는 게 두 번째 포인트. 그다음 세 번째 포인트는 3분기 글로벌 원유 재고가 감소될 것이다라는 세 가지를 토대로 저는 지금 WTI에 대한 관점을 롱, 그러니까 상승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오늘 좀 바라볼 게 뭐 ETF. 맞습니다. 크래시 WI 원유 선물 이쪽을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달러 인덱스 얘기를 하셔서 제가 지금 차트 보고 왔더니 정말 연동성이 높네요.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유가 측면에 있어서도 조금 더 이 같은 흐름을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측면, 그리고 두 번째는 공급 측면이었는데 중동 리스크 아시다시피 지금 지속하고 있고 또 OPEC에서 원유 감산 그리고 미국에서 원유 생산 줄인다 이러한 수급적인 면을 봤을 때에도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공략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긴 얘기 잘 들어봤고요. 다음 주에 또 어떤 흐름을 또 보이고 올지 이 종목들 같이 리뷰해보면서 다시 뵙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한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